이쯤 되면 폭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우와! 크루아신데요? 장기때까지 들어와 있어요? 청매실 요리 전문가 집에 간 것 같아요. 장아찌. 장아찌 다들 직접 담그셔가지고. 면모가. 그것도 직접 다 재배하셔서. 먹거리 쏟는 그녀의 정성. 사실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우리 엄마가 40대에 고혈압, 50대에 당뇨, 50대 중반에 뇌졸중.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지경이 됐었는데 2009년 2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투병하던 어머니를 간호하며 혈관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녀. 하지만 가정력 때문이었을까? 그녀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적신호가 켜졌었다. 총 콜레스테롤이 278. 와. 예전엔 저렇게 높았다는 거. 아까 너무. 근데 아까 반 정도로 주셨잖아요. 네, 너무 좋았는데. 놀랐죠. 그래서 음식으로 다스려보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콜레스테롤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먹죠. 정상에 비해 높았던 수치. 하지만 지금은 안정권으로 돌아왔다. 이거 봐요. 차이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본격적으로 혈관 건강의 비밀을 알아보려던 그때 외출에서 돌아온 이 집의 또 다른 주인.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공장과 재료가 같은 제 동생이에요. 아, 공장과 재료가 같은. 엄마. 아빠. 아, 공장과 재료가 엄마, 아빠. 그 DNA를 받아서 나온 자매. 어휘력이. 어머. 커피 한 잔 하시네. 제가 언니 때문에 커피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돼가지고. 아, 이것도 설탕을 안 넣으시고 블랙으로. 커피도 어차피 콩이니까 식이섬유가 있는 건가요? 커피에는 식이섬유가 없다고. 아, 커피도 없고. 그리고 언니가 항상 이걸 넣어줘요. 제가 이거 먹고 효과를 본 적 있어가지고 변비에 너무 좋고. 커피에 꼭 한 숟가락씩 넣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뭐 갈았는데? 이걸 간 거예요. 뚜껑을 열어 정체를 확인하니 이건 무슨 씨앗인가요? 아마씨. 아, 이게 아마씨. 아가씨가 아니고 아마씨. 아마씨일 거야. 아마씨. 유쾌한 신잠에 아마씨 먹는 방법. 가루를 내어 커피와 함께 마시는 건데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아마씨를 탄 커피의 맛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커피에 아마씨가 어울려요? 괜찮아요? 진짜 엉뚱하게 마신 것 같죠? 그런데 블랙커피만 마시면 솔직히 쓰잖아요. 맛도 없고. 그런데 물론 향 때문에도 맛있긴 하지만 그 씁쓸하고 그런 맛이 이 아마씨를 넣음으로 해서 쓴맛이 없어져요. 부드러워져요, 맛이. 아,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구수한 걸 좋아하셔서 저희 들어가면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율무차 같은. 네네. 아, 네. 부드럽죠. 아, 근데 커피가 되게 고소하네요. 네, 그렇죠. 저 가면서 흔들어주세요 이러고 드셔야 돼요. 흔들어주세요. 유럽과 아르헨티나에 주로 분포하는 아마씨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약용으로 먹어왔다는데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갱년기 여성에게 특효라고 알려진 아마씨. 또한 아마씨 속 식이섬유가 사과와 바나나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같은 곡물인 백미와 현미보다 8배 이상 높은 걸 볼 수 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많은 걸 알고부터 혈관 건강을 위해 더욱 즐기게 됐다는 그녀. 주로 가루를 내어 샐러드면 나물반찬 위에 솔솔 뿌려 먹고 있다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 만점이라는 아마씨 가루.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어떻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었을까? 수용성 식이섬유는 특히나 기름진 거를 다 붙잡거든요. 포화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지가 흡수해가지고 인체 흡수가 안 되게 하고 자기 대변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죠.